지난 어두운 시대에 가장 큰 거악이었던 박근혜가 딱 일주일 모자란 지난해 감옥으로 간 것이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10시의 대상, 짓밟음의 대상으로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회처럼 쥐어짰던 이명박이 엊그저께 또 감옥으로 갔습니다. 저들의 감옥행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우리 사회를 좀 더 살맛나게 만들어보고자 했던 우리의 전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헌법에는 바로 노예처럼 일하는 근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땀과 눈물로 굴려가고 있는 노동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헌법에서 다루고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나도 당연할 것 같더니 이제는 남과 북의 정상이,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긴장을 풀어가는 봄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재작년 겨울과 지난해 겨울에 그 혹한의 이곳에서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바꿔보자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라고 목이 터져라 가족의 손을 잡고 외쳤던 동지들이 아니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동지들? 네. 예.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계약을 막아내고 이제 최저임금 1만원을 우리의 힘으로 달성해서 바로 우리의 가족들과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경제공동체가 어떻게 활력있게 살아가는지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우리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뚫고 이제는 정규직의 그 전환이 바로 약속과 말의 성찰에 그치고 있는 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제는 분노의 발굴을 내걸어야 말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탐욕과 무능의 극치로 노동자들의 우리들의 일과 삼천을 빼앗는 저 타국적 먹튀자분들, 그리고 부도덕한 자본들을 이제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 단죄하고, 그리고 바로 저들의 사회적 역할, 저 재벌의 독식구조를 완전히 깨어 부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지들, 바로 노동시간단축과 근로기준법이 이 땅에 수호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희망 있는 사회를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용맹한 모습으로서 반드시 보여주시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우리의 이런 희망을 모두 걸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 걸음에 모인 오늘의 저녁부터 바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치 청산, 그리고 양극화에서 그것을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힘찬 항성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죄어진 임금을 제약시하는 저들에 맞서 당당하고 완강한 민주노총의 모습을 결의합시다. 민주노총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사회적 약자의 도심을 분명히 보여줍시다. 이제 최저임금, 비정규직체의 약속, 해고와 구조정 중심의 산업정책, 재벌정책 등의 후퇴와 한계 타령만 하고 있는 현 정부의 강력히 비망을 비판하고 언제 영광과 힘있는 투쟁을 준비하고 만들어갑시다. 조합운동자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려는 끈질긴 의지는 너무도 절박하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학생, 더 나아가 중소형 세상인 등 이 땅의 모든 을과 을의 힘있는 연대를 만들어 저들을 경악하게 합시다. 자본가 권력에 주천력에 틈을 만들고 그것을 부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문을 만들어갑시다. 이제 우리는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투쟁과 승리를 선포합시다. 투쟁! 투쟁! 비정규직 철폐하자.
협치로 내닫는 재벌 체제를 무너뜨리자, 노동 적폐 청산하고 구조조정 저지하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 경고한다. 마지막 단어를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하나, 주었다 빼는 최저임금 개혁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책임 떠넘기는 일방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공부문 노동자 진짜 사장 정부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우리는 다 함께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당장 실현하라. 하나,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후진법을 전면 적용하라. 우리는 다 함께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 1만원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을 주제으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적폐 완전 철폐와 사회연금과 해소를 위한 2018년 투쟁을 결의한다. 2018년 3월 2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